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부천 고광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부천 고광동에는 사실 무입주가 되는 현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입주가 되는 현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빨리 왔고요. 워낙 고광동은 서울 강서나 양천 진입이 쉽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고광동이 아니고 이제 고광 이제 사거리 부근에서 굉장히 가깝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3룸 구조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13인승이라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주차 보시면은 또 이렇게 겹주차 전혀 없이 자주식으로 100% 주차가 가능한 집입니다. 자, 입주금 부족해서 망설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고광동에. 근데 막상 이제 고광동 쪽은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도 좋습니다. 남향집입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지금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템바보드 화이트 쪽으로 이게 시공이 되어 있고, 왼쪽 보시면은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 거울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 보시면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멋스럽게 되어 있고, 자, 중문도 보시면 골드 포인트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하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 부분이신데, 자, 거실에 천장 에어컨 히센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여기 폭이 3600 나오는 사이즈예요. 자, 골드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한쪽 벽면은 이렇게 광폭으로 들어가 있는 이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은 고급스러운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바닥 부분은 지금 보시면 지금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강화마루 아니고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대면형 구조예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신데, 주방하고 거실하고 대면형 구조고, 이렇게 D자형 동선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 고광동 구분은 이제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분들 키우실 때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아이를 수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형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스레인지 3구짜리도 들어가고요. 왼쪽에 보조 인덕션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샤브샤브 하거나 이렇게 찌개 데워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드실 수 있는 이런 하이라이트까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히든 콘셉트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든 콘셉트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일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곡선형 수전과 굉장히 폭 사이즈가 굉장히 넓죠. 넓고 깊은 싱크 대 싱크 볼, 그리고 이제 보장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은은한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싱크 대 수납장들. 자, 화이트 한 톤으로 맞추셨고요. 자, 여기 냉장고는 한 대짜리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남향 구조예요. 남향 구조라서, 그리고 마킹이 없는 집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방, 그 다음에 이쪽에 방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메인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방 사이즈가 3500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11자 반 나오는 사이즈고요. 천장에 보시면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거실과 동일하고요. 충분히 침대, 장롱, 붙박이장까지 다 놓을 수 있는 사이즈 되고요. 왼편에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는데, 안쪽으로 깊숙이 보시면 수전 설치되어 있죠. 고급스러운 이런 테라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은은한 그레이 톤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수건거리도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변기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면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은 조금 더 은은한 베이지 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똑같이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도 통일감을 줬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시공을 했고 안쪽에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는 골드 포인트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아시죠?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거울, 그 다음에 여기 젠다이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욕실에서 나오면 이쪽이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우리 웬만한 빌라들 보면 거의 2600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벽지를 어떤 거를 시공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이즈가 비슷해요. 다 2500, 2600 나오는 사이즈고, 자, 사이즈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방, 자녀들 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을 지나서 마지막 방을 보면 여기도 사이즈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 훨씬 더 넓어 보여요.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밝은 톤을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25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 설치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하고 건조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층고 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넓어서 다른 수납장 같은 거 여기에다가 두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고강동에 온 이유는 고강동에 무입주가 되는 세대가 없었어요. 현장이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빨리 왔고요. 바로 오늘부터 무입주가 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집이고요. 자,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자, 고강동에 무입주되는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 집장만 TV 김 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꼭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